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푸우의 이색요리 먹방. 오늘은 닭볶이. 예, 닭을 보통 이용을 해서 생닭을 이용해서 이제 떡볶이랑 함께 이제 이렇게 만드시는데요. 저는 오늘 전날 먹은 치킨을 활용하는 컨셉을 잡고, 예, 전날 먹다 남은 치킨을 이용해서 만드는 어떤 그런 컨셉을 잡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 예, 닭을 치킨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치킨과 떡볶이, 그 다음에 오뎅, 치즈, 뭐 야채들 이렇게 같이 들어갔고요. 고구마는 생고구마 들어갈 뻔했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만든, 네, 카레가루가 또 같이 들어갔고요. 만든 떡볶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닭과 떡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닭볶이입니다. 자, 맛있게 한번 식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콩진님 귀요미 감사합니다. 팬가입 고마워요. 자, 녹화 시작했습니다. 자, 닭볶이, 떡볶이부터 한번 먹어봐야겠죠. 그 되게 뭐랄까, 와, 되게 신기, 되게 특이하다, 맛이. 야, 이건 안주인데? 초콜릿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안주인데요? 닭살이 되게 부들부들해졌어. 여러분, 치킨 닭다리예요. 뭐라 그럴까? 고소함이 굉장히 세요. 고소한 맛이. 개맛있다. 역시 닭다리. 역시 여러분, 치킨은. 네, 감사합니다. 맛있네. 간이 조금 슴슴한데 치킨에 다 간은 딱 맞아. 쩍뚝딱 아주 알맞게 잘 익었어. 아, 우리 잠녀언니 감사합니다. 팬가입 고맙습니다. 에? 아, 이거 아마 판매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아니, 치킨 넣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데는 없을 거야. 근데 되게 매력있다. 아, 밥 없어요. 밥 없어요. 그니까 뭐, 딱 무슨 맛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 닭고기를 먹기 전에는 여러분 무슨 맛이냐면, 튀김 범벅 그 맛이네. 떡볶이 튀김 범벅 뭔지 아시죠? 어? 행복했니 하나 감사합니다. 찬이님 고맙습니다. 그 튀김 범벅 맛이야. 근데 고풍스러운 치즈 향이 올라오면서 커리가 또 약간 그 매콤한 맛을 또 같이 극대화시켜주고, 요 치킨 닭고기가 씹힐 때 굉장히 어떤 화려함이 있어. 그 우리가 먹었던 튀김 범벅이 그 싸구려 맛이 아니라. 이게 닭고기니까. 의미 없다님 감사합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근데 닭은 진짜 맛있어. 닭이 더 맛있어. 떡보다. 아, 맛있다. 아, 그리고 또 느끼는 게, 여러분, 치킨을 맛있는 걸 쓰셔야겠다.
떡볶이보다 확실히 맛있네. 순살보다 뼈 있는 거 쓰셔. 뼈 있는 게 맛있지. 치킨 산 거예요. 싸이용 팬이에요. 사인 좀요. 그 싸이님한테 가서 그래. 푸우형 팬이에요. 사인 좀요. 나는 싸이한테 난 밀리지 않아. 뭐 재산은 밀릴 수 있겠다만. 그리고 청양고추 좀 넣을 거 그랬다. 주우님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나 그게 뭔지 알아. 그렇게 쩝쩝대네. 아, 그래요? 쩝쩝 좀 들어갈게요, 그럼. 아, 먹방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잘 배운 척 해야지. 아닥아닥 소리가 나면 안 돼. 미안합니다. 훈영이님 어서오세요. 아, 내가 청양고추를 좀 넣을 거 그랬다라고 하는 이유는 치즈랑 막 이런 게 들어갔잖아요. 좀 느끼해. 분명 맛은 있는데 청양고추를 한 6개 넣었어야 됐어. 조금 느끼해요. 아, 그럴까? 아, 그럴까요? 뭐야? 아, 고추가 하나뿐이야. 아, 고추가 하나뿐이야. 닭은 정말 맛있다. 김치 넣으면 안 돼. 제가 오늘 상상했던 게 약간 그 이탈리아식 떡볶이 그런 생각했거든요. 자, 여러분 한 말씀 올릴게요. 치즈 넣지 마세요.
아, 뭔가 맛있는데 뭔가 느끼해. 뭔가 맛은 있어, 분명하게. 맞아, 그 애들 입맛이야. 비록 나도 애지만, 어? 친근감님 근데 저거 되셨지? 아, 피클이랑 먹으면 맛있겠다. 제작백가님 30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뒤로 갈수록 많이 느끼하네. 여러분, 저기 닭볶이는요, 생닭으로 하세요. 아, 나 너무 솔직해서 탈이야, 나는. 뒤로 갈수록 개느끼해. 아니, 왜 이런 도전을 한 거야? 그냥 생닭으로 하지. 아니, 씨발, 네이버에 레시피도 많은데 그냥 보고 하지. 왜? 이거 왜 내 멋대로 만든 거야?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구만! 이 껍질이. 아, 처음에는 되게 고소하고 맛있었다? 뒤로 갈수록 왜 이러지? 니글거려. 아까는 껍데기만 골라 먹었는데 껍데기가 꼴드베기 싫어졌어. 그럼 일단 배는 좀 채워야 돼. 치킨을 뭘 또 마지막에 넣어. 치킨에 양념이 안 배는데 그럼. 아, 이렇게. 나는 느끼해. 씨. 아니, 식재료 아까워 죽겠어. 이게 얼마나 친데, 씨. 뒤로 갈수록 느끼하네. 여러분, 오늘 요리 실패예요. 여러분. 절대 치킨으로. 절대 치킨으로 닭볶이 만들지 마.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먹는 거예요. 배는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야, 이 튀김, 이 옷은 더 이상 못 먹겠어. 양산보살님 10개 감사합니다. 또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닭살은, 그런 와중에 또 닭은 맛있어. 보살님 감사합니다. 보살님 또 10개 감사합니다. 아우, 늦게. 네, 여러분, 오늘 요리 실패. 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아, 차후 녹화 방송에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되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절대 치킨은 떡볶이에 쳐 넣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오늘의 먹방 실패. 오늘의 음료 흑초. 네.
야, 오늘따라 흑초가 왜 이렇게 맛있어? 어? 야, 오늘따라 흑초가 왜 이렇게 달아? 꿀맛인데? 야, 엔젤 최양님 감사합니다, 팬가입. 어, 흑초가 아주 그냥. 어우. 녹화는 여기까지. 뿅!